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회차 전기기사 합격생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발전소에서 인턴 생활을 통해 자격증 취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발전소에서 업무는 주로 전기설비들을 관리하는 감독직으로서 개통들을 볼 일이 많고 시퀀스 도면을 해석할 일도 있었습니다. 이는 학교 교과 과정으로는 한계가 많았고 학교에서 배운 전공 내용도 조금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기기사 공부를 통해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고 실무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발전소에 취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전기기사 취득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시험 필기와 실기의 난이도는 상당히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약 30년간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회차마다 문제의 난이도가 상이하였는데 저는 이번 시험이 그동안의 기출문제보다 더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필기 내용은 나중에 면접 때도 최대한 많이 쓰임으로 꼼꼼하게 개념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따로 노트를 사서 쓰지는 않았고 인강에서 배운 내용을 문장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문장 위주로 정리하면 장점은 나중에 책을 봤었을 때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을 반복해서 들을 필요도 없고 시간도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기기기의 최한호 교수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전 학교에서 전기기기라는 과목을 수강하여서 이 과목이 얼마나 어려운 과목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는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셨고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기기 과목은 이해가 필수인 교과목인데 최한호 교수님도 그 부분을 잘 알고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최한우 교수님, 저는 전기기기라는 과목을 학교 교과목에서 배우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항상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직류기,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의 원리와 세부적인 내용을 배우면서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었고 실제 기업 면접에서도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답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기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교과목 중 하나가 전기기기인데 교수님께서 지금처럼 훌륭한 강의 계속 이어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인턴 생활을 하면서 퇴근한 후에 기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전기기사라는 과목이 정말 많이 쓰인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이는 저는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사 자격증 나오는 내용이 실무에서도 정말 많이 쓰임으로 후배 학습자들도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꼭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